네. 6월 30일 바로 며칠 전이죠. 이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항상 그 떠들썩하게 했던 착한 실손 3세대 실손 보험이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되었고요. 바로 어제부터 새로운 실손 보험인 4세대 실손 보험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착한 실손 그 가입 전환에 대해서 시기를 좀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유리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4세대 실손 보험 새로 나온 이 4세대 실손 보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핵심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실손 보험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실손 보험의 이 변천사를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99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 판매된 실손 보험을 우리가 표준화 이전 실손, 즉 다른 말로 9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하고요. 이를 1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 보험을 2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 6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 보험을 3세대 실손 보험,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판매된 새롭게 출시된 4세대 실손 보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실손 보험의 이 보유계약 현황을 잠시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 즉 4세대 실손은 아직 이제 판매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 총 통틀어서 약 3,466만 건. 여기에 이제 우체국 실손이랑 등과 같은 이런 유사 실손까지 포함하면 거의 약 3,800만. 우리나라 국민 대비 약 85% 정도가 이 실손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2의 국민 건강 보험이라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실손 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의 가입자 수만 합치면 거의 2,800만 건으로 전체 실손 보험 가입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실손 보험이 쭉 계속적으로 몇 차례 몇 세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동이 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자주 바뀐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사의 책임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예상하지 못하게 이 가입자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그에 따른 보험사의 이 손해율 예측 오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그 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본인부담금이 제로, 즉 병원비의 100%를 돌려주는 형태의 보험이다 보니까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라는 인식이 증가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본인부담금 제로라는 얘기는 일부 가입자들의 어떤 그 도덕적 해이, 가령 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인 이런 도수치료라든가 주사, 영양주사, 그리고 비급여 MRI 등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원인이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일부 수익형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즉 건강검진 비용을 또는 이 한약 비용을 실손 처리를 해주도록 했다든가 또는 MRI 등과 같은 이런 진단을 과잉 처방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즉 한몫을 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를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어떤 현상까지 생겼냐면 보험사, 일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사도 손해를 많이 봤지만 결국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이 손해율까지 증가를 하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등등 이렇게 자꾸 상품이 개정되는 것보다는 결국은 실손보험의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 뜻을 두고 이번에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4세대 이 실손보험의 개정 방향을 한마디로 보면 이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는 보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대다수 가입자의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 쇼핑이나 일부 병원의 이런 과잉 진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전체 이 지급 보험금의 절반을 약 10%의 가입자가 수령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연평균 약 62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아예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분들이 90%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상위 10%를 위해서 이 선의의 피해 가입자들이 발생했다라는 점이 이번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 개정의 핵심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총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 비급여 항목을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따로 분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과거 1세대, 2세대, 2017년 3월까지 판매됐던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나 특약에 대한 개념이 없이, 구분이 없이 급여, 비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없거나 아예 차등을 두거나 하는 형태였다라면 반면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이 3세대 착한 실손부터는 주계약 부분에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분리를 했었죠. 특히 특약에 대해서 특정 비급여 세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완전히 특약으로 분리를 했었었는데요. 가령 뭐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또는 비급여 영양주사라든가 또는 비급여 MRI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약으로 선택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그 본인 공제율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제부터 판매된 이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 부분과 특약을 완전히 따로 분리를 해둠으로써 비급여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 공제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부담률, 즉 공제 금액을 높였다, 상향했다는 뜻인 점인데요. 과거 1세대, 2009년 10월까지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에 대한 구분이 없이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100% 보장을 해줬고요. 통원에 대해서는 하루당 5천 원씩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를 전액 보상을 해주는 형태였는데 그리고 2세대 이 표준형 실손의 경우에는 입원 통원에 대해서 각각 5천만 원, 30만 원의 한도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즉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부분은 10%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을 했고요.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정해진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그리고 약값의 경우에는 하루당 8천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상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착한 실손이라고 불렸던 지난달까지 판매됐던 3세대 실손 경우에는 이 입통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2세대와 동일한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급여 특정 비급여 3종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도수치료, 체외충격, 비급여 주사, MRI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본인 부담금, 즉 공제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완전히 이제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가 돼서 입원 시에는 기존의 10%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각각 플러스 10%씩 공제율이 올라갔고요. 통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정해진 병원에서 세 개로 나누지 않고 두 가지로 병의원급 만 원, 기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2만 원의 공제를 뒀고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3만 원의 공제를 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최대 통원치료 시에는 최대 본인 공제율이 즉 본인 부담금이 5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가장 이제 핫한 내용이죠. 보험료에 대해서 차등제를 도입했다라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1세대, 2세대, 3세대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했던, 즉 병원을 다녔던 기록이 있던 없던 간에 보험료의 갱신 시 인상되는 비율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됐다라면 이번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병원을 가지 않은 사람들, 즉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깎아주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과다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총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내가 한 번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없다라면 이듬해 보험 갱신 시에 보험료를 5% 할인을 해주는 제도고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청구를 했다라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년에도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등급부터는 이제 비급여 보험금의 청구 금액에 따라서 100%, 200%, 최대 300%, 약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의 4배까지도
할인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그러면 내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그 이듬해에도 또 300만 원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또 그만큼의 세배가 또 올라가느냐 이런 문의들을 주시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A라는 분이 보험료를 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올해 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300%가 인상이 돼서 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듬해도 또 300만 원 이상을 또 치료를 받게 되면 그 4만 원이 300%인 12만 원이 되느냐 이 이제 얘기인데요. 그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할인 할증 적용이라는 것은 누적이 아니고요. 매년 재계산이 돼서 그 해마다 이제 재계산 평가한다라는 얘기고요. 1년마다 리셋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까 만 원의 보험료를 내셨던 분이 4만 원이 됐어도 그 이듬해 300만 원 이상을 썼어도 거기에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기화돼서 재계산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 제도는 이 차등제 제도는 최초 3년간은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 7월이 돼봐야 처음으로 이제 이 할증에 대한 이 차등제에 대한 비율이 나올 것이고요. 특히 모든 분들에게 그러면 이 제도가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의료 취약계층 즉 산정특례 대상자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심장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 또는 장기 요양 대상자 중에 치매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 요양 1, 2등급 판정자 이분들은 이 차등제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사항인데요. 재가입 주기가 기존의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기존의 3세대 실손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가입한 분들은 이 만기가 15년 단위로 재가입하는 형태였는데요. 즉 2021년 1월 1일 날 가입을 하셨다라면 그 실손보험은 15년 후인 2036년 1월 1일에 그때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시점에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형태인데요. 이 기간 15년이 5년으로 단축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수시로 이제 정책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15년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새로운 그 약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5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줄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국민 건강보험과의 이 연계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5년이 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5년이 돼서 그 시점에 변경된 보장 내용으로 새롭게 가입을 하는 형태인데 그 이전에 어떠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그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기존의 그 실손보험보다는 보장의 규모가 점차 이렇게 축소되는 형태인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보험료 예시표를 금융위원회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번에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이 40세 남자 기준으로 보면 월 만 원, 만 천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3세대 착한 실손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표준화 실손인 2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50% 가까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초에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에 비하면 70%, 약 3.5배 가까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 보험료 차이의 격차는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 특히 1세대 가입자분들 중에 보험료가 특히 폭등해서 많이 오르신 분들은 이 보험료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4세대 실손 보험,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 보험에 대해서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꾸만 바뀌는 이 실손 보험 제도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보장 내용 규모는 조금 줄었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는 좀 저렴해졌고 또 더불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료의 수준도 이렇게 점차 변화가 된다는 점에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상품 구조가 급여와 비급여로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서 특히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할인 할증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할인, 보험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수령하시게 되면 할증되는 방식이 적용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부담률이 급여는 20%, 비급여 항목은 30%로 올라갔다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공제 금액이 개인 병원별로 최소 만 원에서 2만 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3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공제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보장 한도의 경우는 기존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급여 비급여를 따지지 않고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의 통원은 회당 20만 원의 어떤 보장 한도가 정해졌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가입 주기가 기존의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다라는 점. 이렇게 네 가지로 기억을 하시고요. 과연 나는 어느 세대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새롭게 생각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전문가의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